키워드가 있는데 윤아장이라고 했어. 윤아장? 윤아장. 윤아장. 윤아? 아장 아장. 팬분들이 지어주신 건데 아무말 장인이라고 이제 아무 말만 내가 하고 다녀서 뭐 사실도 아닌데 그 말을 했다가 이제 에피소드가 생긴 적도 있고 뭐 이상한 뭐 유행어도 만들었고. 어떤 아무 말을 하고 다녀? 일단 뭐 유행어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진짜 유행이 된 신기방기 뿡뿡방기. 아 그 너야? 영훈이가 진짜로? 이게 내가 여기에서 나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다고. 내가 아주 신기방기 뿡뿡방기한 소식을 들었는데 엄청 유명하다고 하네. 기분 작년 최고의 그거 경훈이 네가 만든 거라 했잖아. 아 미안해. 여기서 뺏으려고 했구나. 어, 야 니꺼 있구나. 김정환 씨 그뿐만이 아니에요. 아, 또 있어요, 또 있어요. 화가 많아서 윤정화라는 얘기가 있어요. 아니 그리고 특히 회사에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서요. 또 우리가 월드 투어를 간 적이 있었어. 근데 그때 이제 이 형이 좀 장기간째 투어를 하니까 예민해졌단 말이야. 그렇지. 뭐 신발을 신거나 뭐 세수를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신발이 안 신겨지는 거야. 끈이 막 이렇게 안 들어가가지고 아씨 왜 이렇게 안 들어가. 신발 깜짝 놀랐어. 나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잠이 들겠는데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까. 야 이거 근데 한 장이 있는 독일미도 해본 솜씨인데? 나는 이제 옆에서 봐가지고 독일미가 세면대도 있잖아. 세면대. 아 이제 다음 날 이제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. 근데 자동물 그 나오는 아, 세면대 안 있잖아. 안 나오는 거야. 자동물 안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형이. 메이크업을 지우는데? 네. 아 진짜 진짜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야. 아닌데 원래 안 그러는데 내가 막 사람들한테 화 잘 안 내고 약간 물건한테 화를 좀 잘 내. 물건한테 잘 내. 근데 정원아 그러면 회사에 어떤 불만이 있었던 거야? 우리가 보안이 진짜 철저해. 이제 마스크를 벗고 체온 체크랑 얼굴 인식이 돼야지 거 문이 또 열려. 아, 했는데 안 열리는 거야. 안 열려. 안 열려. 이게 왜 안 열려? 안 열려? 안 열려? 아 이러더라고. 그래서 부서졌어. 그래서 어쩌면 겨우겨우 들어갔어. 그러고 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가. 연습실 들어가기 전에 또 문이 있어. 지문. 아니 그것도 또 얼굴이야. 또 근데 그것도 거의 열렸어. 열려 또 들어가면 연습실 앞에 또 있어. 또 있어. 얼굴이 또 있어.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. 진짜 너무 재밌다. 은행이야? 몰라. 그러니까 금고 진짜 금고예요? 이거를 몇 번이나 건의했는데 안 없어지더라고. 지금부터 정한아 다음부터 안 된다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집에 가. 집에 그러면 안 열렸다. 그다음부터 팍 돼 있어.